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버스타님 방송 중 담배 하심. 은별이는 뭐 별일 없나? 별일 있다고? 은별의 수익이 막혔다고? 은별님 지금 뭐라고? 그런 엄청난 사실을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이 엄청난 사실을 왜 난 지금 알게 됐지? 여러분, 저는 지금 처음 안 사실이에요. 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거 뭐 항소하면 되잖아. 설마 항소 기간이 지난 건 아니겠죠? 근데 항소는 항소 제출 기간은 2월 9일까지였대요. 2월 9일까지 항소를 했었어야 됐는데 2월 9일 안에 내가 항소를 안 해서 항소를 못 한대요, 이제. 뭐라고? 항소 기간까지 지났단 말이야? 이럴 수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야. 채널 영상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잘렸겠지. 걔가 뭐 도둑년처럼 남의 컨텐츠를 베끼거나 유사 채널 이런 걸로 정지됐을 리는 없잖아. 뭘로 정지된 거지 그러면? 상당한 가치를 더하는 변경 없이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채널로 판명이 났대요, 제 채널이. 베낀 것 같다고 정지 먹었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거 당장 은별에게 전화해서 어찌 된 상황인지 물어봐야겠군. 여보세요? 은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작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작가님은 유튜브 냄새를 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냄새를 맡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 유튜브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네, 뒤졌어요. 개킹만 해, 제발 설명. 아까 설명 다 들어놓고 어떡하냐고 걱정까지 다 해놓고 뭐하세요? 왜? 너 무슨 자극적인 컨텐츠를 한 거니? 설마 도둑년처럼 남의 컨텐츠를 베껴다가 갖다 쓴 다음에 그걸로 정지당한 건 아니겠지? 작가님, 유튜브 냄새 맡으신 김에 그럼 제가 깔끔하게 다시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이런 내용 유튜브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상황 정리를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자, 그럼 우리 한번 은별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일단 결정적으로 제 채널이 정지를 당한 건 아니에요. 수익 창출이 막혔는데 영상들에 대한 수익 창출이 막힌 게 아니라 제 채널 자체의 수익 창출이 막혔어요. 아니, 은별아, 그럼 항소를 하면 되잖아. 작가님, 이미 다 들어놓고 씨발. 1월 19일부터 막혔어요, 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어, 그럼 1월 19일 이전 영상들은 수익이 있나요? 아니요, 영상에 대한 수익이 막힌 게 아니라 채널 자체에 대한 수익이 막혀서 예전에 쌓인 영상들의 조회수가 올라간다 한들 그거에 대한 고정 수익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했더니 항소는 2월 9일까지여서 항소를 못한대요. 이럴 수가. 왜 채널 수익 창출이 막혔냐 사유를 읽어봤어요. 설마? 채널이 수익 창출. 오, 감사합니다. 작가님? 지금 은별의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전 지금 돈에도 막아놨는데. 상당한 가치를 더하는 변경 없이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채널이라고 제가 판명해놨어요. 그렇다면 그 말인 즉슨 너는 네 채널에 정체성을 잃고 남이 하는 거 그대로 갖다 베기는 얍삽하고 손민수 같은 싸가지 없는 비겁한 년으로서 유튜버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에 걸리는 바람에 정지를 당한 그런 내용이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작가님, 빨대도 여기저기 꼽았어야 되는데 작가님 원툴로 골수까지 뽑아먹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이럴 수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군. 작가님, 저 방금 전까지 애들이랑 무슨 대화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잠깐, 내가 맞춰볼게. 오늘 뭐 시켜 먹을까? 아니요. 작가님, 바나나 툰 3화에 대한 독후감? 진짜 내 채널엔 경쟁력이 없나? 색깔이 없나?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작가님이 전화하고 이 비겁한 도둑년 새끼 씨발 남의 컨텐츠 다 빼다 뺏겨서 뽑아먹어? 누가 그렇게 말했지? 작가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너가 만든 악마야. 작가님, 제가 아까 이 얘기 작가님한테 똑같이 했어요. 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 오, 감사합니다. 10만 원. 작가님!
제가 아까 전에 카톡으로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냥 날먹으로 받아먹고만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에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이러니까 작가님이 아니라면서요. 씨발 잘하고 있었다면서요. 은별아. 이렇게 미를 해쳐놓고 씨발 왜 갑자기 방송에선 이렇게 돌변을 하세요? 뭐가 작가님의 진심이에요? 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네가 베꼈다고 했던 나조차도 대부분 날먹 컨텐츠였어. 날먹을 또 날먹해서 유튜브가 화난 게 아닐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작가님이 날먹이고 제가 작가님의 날날먹이잖아요? 그럼 원호는 날날날먹이고 양갱언니는 날날날날먹인데 왜 그거는 제대로 안 먹었죠? 그들은 너무 좆밥이라서. 이제 이런 야 그거 꼭 넣자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합방한 영상은 앞에 네가 그린 스크린으로 이 영상은 완원의 영상과는 다른 거예요. 야 그것보다 빨리 찍자. 잠깐 이건 완원의 영상이랑 다른 영상이야. 이봐 수잔 보이스키 너 씨 또 자르기만 해봐. 내가 씨다. 뭐 이거 너무 전화 오래 해봤자 네 후원도 자꾸 막힐 테니까 뭔가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그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더 길게 말하지 않을게. 너도 지금 많이 힘들 거고 이제 도네이션도 좀 받고 해야지 그래도 그 막힌 유튜브 수익에 대한 보상이 좀 될 테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은 내가 직접 수전 보이스킬 찾아가서 스파링 신청을 할게. 지금 해주세요. 어이 수잔 보이스키 수잔 걸스키가 되고 싶나?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딸을 건들면 나 혼자 테이큰 찍어. 아 수잔 보이치키예요? 이름이 치토스예요 뭐야? 수잔 보이스키 난 보이치키 욕한 게 아니고 보이스키 욕한 거예요. 와 근데 은별이 채널 정지라는 썸네일로 올렸을 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아무튼 너의 정지는 금방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말렴. 비록 네가 내 빨대를 꼽은 비겁한 카피 채널이라 하더라도 원 저작자가 허락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든 봐줄 거야. 원 저작자가 허락을 한 경우여도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맞다. 야, 아이 그것도 찍자. 뭐예요? 그거 풀렸을 때 기분 좋은 30초 정도. 이제 와서요? 잠깐만. 은별아! 너 수익 창출이 다시 승인 났다며? 우하하 맛지롱. 너 이제 지금 조회수가 막 천만 이천만 막 다 터지고 엄청 부자가 되겠네? 그치 그치 넌 이제 내 다리 사이로 기어야 돼. 너 족밥 될걸? 우와 좋았어. 네 다리 사이로 기어다니는 우사인 볼트가 될게. 세상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다리 사이를 지나다닐 거야. 앵간하면 맞춰주겠는데. 은별아. 은별아 내가 나중에 밥 사줄게. 근데 오늘 안 돼. 나 밥 시켜 먹어야 돼. 안녕. 네. 이런 다 뽑아 먹었으니까 이제 밥이나 먹어야겠군. 남의 남의 남의요 남의 나눠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요.